안녕하세요, 러브굿 미디엄입니다. 왕좌의 게임 시즌 1 2화에 나오는 생활 영어 표현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사 이렇게 세 가지고요. 예. 하나씩 살펴보죠. 예,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hard on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엄하게 하다. 엄하게 하다. 예, hard on. 이게 생활 영어 표현입니다. You are too hard on yourself. 넌 너한테 너무 엄한 것 같아. 너무 엄하게 대해. 예, yourself니까요. Hard on. 예. 요 은근히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다른 미드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Hard on 뒤에 사람. 예, 누구누구에게 엄하게 하다. 엄하게 굴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이 아들한테 엄하게 굴다. 뭐 이런 표현을 말할 수 있죠. 일상에서. Have you ever seen 뒤에 뭐? 여기 드래곤이죠. 여긴 저기 판타지니까. Have you ever seen a dragon? 예. 용본적 있냐 너? 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뒤에 이제 드래곤 대신 일상에서는 딴걸 쓰면 되죠. Seen her? Have you ever seen her? 예. 뒤에 목적격이 와야죠. 그녀 본적 있어? 예. 이렇게 말하겠어요. 일상에서는. 아주 유용한 부분입니다. Have you ever seen 뒤에 뭐 my toy 내 장난감 본적 있어? 뭐 하여튼 그 해당되는 목적어를 넣어서 활용해서 이제 말하면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Have you ever seen 뭐뭐뭐? 예. 여기 수거 표현 때문에 이거 이 대사를 골랐고요. Make love. 예. 이게 성교하다는 뜻입니다. 예. 섹스라고 얘기 안 하죠. 그 대신에 make love 이렇게 좀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하는 표현을 make love. 나름대로 그 유명한 그 영어 표현 중에 하나죠. Then don't make love like slave. 예, 이게 그 대사 장면을 보시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는데 뭐야 그 밤기술을 가려 알려주죠. 좀 그런데 하여튼 예 밤기술을 알려주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칼리시한테 그, 예 아무튼 좀 그러네. 하여튼 make love 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하고 불러서 말한다는 거 섹스를 예 make love.